집이 왜 이렇게 하얘? 집이 왜 이렇게 하얘? 야. 기모가. 아, 홍기. 이모는. 야, 웰컴이다, 웰컴. 아. 아, 우리 아시아 프린스. 굉장히 친하죠. 아주 예전부터. 아, 친하시지. 네. 예쁜 사람 다 모였네. 어머님, 모임 이름 알죠? 초코볼. 초코볼. 예. 네. 조금은 사이코 같지만 볼수록 매력 있는. 아, 진짜 맞아. 맞아. 진짜 나 진짜 여기 진짜 초대 안 하거든. 와, 야, 뭐야? 야야야야야. 아니, 여기 티 안 들어? 야야야, 홍기야, 10만 원씩 써. 야야야야야. 아니, 여기 티 안 들어? 야야야, 홍기야, 10만 원씩 써. 실례하시면 안 돼. 빛이 안 들어, 여기? 다 막아놨네? 어, 다 막아놨어. 야, 봐봐. 이게 아니, 진짜 나 인테리어 할 때 다 반대했거든, 형들이? 근데 나는 오자마자 이제 우리 얼굴을 보는 게 또, 그지? 어? 저런 게 있어. 그지? 이해하잖아. 그럼 이런 건 확인해줘야지. 이건 여기가 거울 보고, 여기 엘리베이터도 거의 거울이더만. 똑같은 녀석들이거든. 야, 웰컴이다, 웰컴. 와, 생각해보니까 나 희철이 형 집 처음 와봐. 나도요. 여기, 아, 여기 처음이야. 여기 우리 멤버들도 규현이 말고는 아무도 안 와봤어. 아, 진짜로? 어, 왜냐면 멤버들 막 동해 이런 애들 오면 TV에 낙서해놓고 그래가지고. 진짜 그렇게 친한데 다들 안 보냈는구나. 저희 집에서 거짓말 아니라 걸어서 1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인데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집 구경 시켜. 와. 여기는 이제 내 서브방인데 이 손님방. 야, 이거 여기가 손님방이라고? 응. 집이 왜 이렇게 하얘? 와. 세상에 저래 깔 것만. 오. 손님방인데 여기 그림들. 이거 걸스데이 유라. 유라가 그린 거. 오. 다 돈 주고 산 거야. 이거 진짜로? 이제 릴카라고 어머니고. 이게 이제 기안 알지? 기안 84. 아. 기안 84가 선물해 준 거. 작품 세계관이 있네. 이게 나중에 먼 훗날 이제 기안이가 이제 아프면은 그림값이 확 뛸 거야. 아. 아프면은 그림값이 확 뛸 거야. 아.